정말 참으신데, 제가 이 원장님은 공부 뭐 인도를 처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영도인데요. 이게 공부 안 했어요. 네. 미치하였습니다. 네. 뭐, 이제 공부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뭐 20일 정도. 네. 약속을 하고 시험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게 힘들죠. 네. 그래서 혹시 학교 와서 제가 졸 거나 아니 새벽 2시까지 책상에 투입이라고 있네요. 네. 신체에다 어떤 리듬도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2시까지 집으로 가지 말라 하고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요. 네. 학교 그 생활에 어떤 그 변화 같은 게 뭐 옛날이라고 있나 모르겠어요. 참, 아니 근데 공부를 시작한 지 20일 됐다는 것은 아버님 눈에 흡족하게 된 게 20일이라고 말씀이시죠?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네. 느끼는 거예요, 이제. 아, 그렇죠. 그렇구나. 네. 아, 그, 네. 우리 본인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이제. 네. 제가 공부를 네. 뭐 우리 아니다.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이거 갖고 갈 수가 없다. 공부를 해야 되겠다. 라고 이제 제가 표현하고 피해가지가 이렇게 됐거든요, 이제. 네. 그래서 이제 좀더 혹시 그러다 보면 그 학교 와서 좋을 거나 아니면 기본 네. 생활이 깨지지 않느냐. 아, 그런 뭐. 네, 그렇지 않고. 그리고 참으셔야 되까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, 제가. 그렇죠.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어머니들 괜히 뒤집으십니다. 아니고요. 이거 말씀하시는데요. 저도 못 봅니다. 간단입니다. 마지노선인데.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편한 게 이제 자기가 하겠다는 어떤 의견을 표출을 하고 네. 공부 도와달라. 이제. 이렇게 하기 때문에. 근데 사실 저 공부하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, 여태까지요. 네. 뭐 집안 환경이 다 집마다 다 틀리겠지만 지난 해도 누나만큼 내가 뭐 목표를 좀 못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. 거의 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시험 보내고 뭐 대략적으로 뭐 네. 대략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. 근데 창근이 누님하고 비교 절대 하지 마시고요.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. 창근이 그 우리가 서울 사대 나와서 지금 영어 교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관리해 주죠. 창근이다. 창근이는 창근이 몫의 인생이지 비교되는 인생이 아니다. 그렇죠.